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지역 경선이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. 이재명 후보의 독주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충청 지역 표심도 이 후보에 쏠렸습니다. 첫 번째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.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을 개구기에 비유한 망언이라며 성토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이 대표는 이런 대응은 사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밤사이 충남 부여에 시간당 11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두 명이 실종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광복절인 내일부터 중부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.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독성 해파리떼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